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설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한화가 이겼죠. 예, 3년 동안 최하위권이었던 한화가 올해는 좀 어렵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강팀인 삼성을 예, 이렇게 잡는 법이 있나요? 일단 한화 입장에서 삼성을 상대할 때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한화의 뉴스가 전략적으로 삼성 라이온즈를 제압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네. 한화가 어제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9-7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삼성과의 상대 전적에서 삼성 2패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최근 3년 동안 최하위에 그친 한화입니다. 이 통합 5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삼성과 팽팽한 승부를 펼치면서 승리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덧붙일 수 있겠죠. 김성근 한화 감독은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삼성과의 5할 승부를 펼치고 싶다. 이 유형과 무형의 소득이 있겠다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시즌 초에 삼성의 맞대결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제 얻었다고 할 수 있겠고 어제 그 대구 삼성전은 코칭 스텝과 선수 사이에 더 깊은 신뢰가 쌓는 계기가 됐다고 뭐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한화는 1회 초 최진행의 홈런으로 3-0으로 앞서가다가 1회 말 홈런과 볼넷을 내주고 여기 실책까지 범하면서 3-3 동점을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한화가 그대로 주저앉는 분위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3-3으로 맞선 5회 초 상대 더그아웃에 허를 찌르는 작전이 나왔고 무려 5점을 뽑으면서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화 더그아웃은 더 큰 그림을 그려냈는데 이 내야 땅볼에 대비하는 삼성 내야진의 움직임을 간파한 한화가 권영관 선수에게 스퀴즈 번트를 지시했고요. 타자와 주자를 모두 살린 작전이었다. 칭찬할 만합니다. 이날의 결승점이 나온 장면이기도 하고요. 한화는 그 올 시즌 삼성과 처음 만난 4월 14일 대전 경기에서 이시찬 선수의 기습적인 스퀴즈로 5-3 승리를 챙긴 바가 있고요. 5월 12일에는 무려 8명의 투수를 기용하는 총력전을 펼치면서 5-4로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더그아웃의 활동량이 많을 때면 한화가 이기더라 이런 뭐 투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 일단 김성근 감독 입장에서는 흐름을 잡고자 애를 썼고 이 다섯 경기 중에서 세 경기에서 그 흐름을 잡아냈다 이렇게 또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권혁 선수는 삼성을 떠나서 가면서 완전히 지금 만개를 했어요, 그죠? 네, 만개했는데 본 것들은 사실 다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만개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권혁 선수. 그러게 말해. 그런 만개가 진짜 만개인 것 같아요. 네, 권혁 선수 덕분에 삼성은 또 졌어요 어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한화가 경기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집에 가는 저기 팬들 걱정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다들 즐거워요. 자, 추신수 선수는 다섯 경기 연속으로 멀티 히트에다가 안타는 지금 1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네요. 대단합니다. 네. 추신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5월 들어 아주 기세가 맹렬한데요. 방망이에 불이 붙었고요. 시즌 두 번째로 한 경기에서 안타 3개를 터뜨려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 14일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인데요.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습니다. 5번 타석에 들어섰고요. 5번 타석에 들어섰고요. 4타수 3안타를 기록을 했죠. 3안타 경기는 시즌 처음이던 12일에 이어서 이틀 만입니다. 이 추신 선수는 다섯 연속 멀티 히트이면서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일단 그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긴 연속 경기 안타면서 이 추신수 개인의 연속 경기 안타 기록 중에서도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이 추신수의 맹타에도 이 텍사스는 허약한 불 때문에 3-6으로 패하고 말았죠. 네. 시즌 타율을 2할 4푼 3리로 높인 추신수인데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중에서 이 프린스필더에 이어서 에드리안 벨트레와 더불어 팀 내 타격 공동 2위 올라섰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가 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비판하던 언론들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미국 현지 언론들 이 냄비 근성을 여실히 드러냈죠. 그 추신수는 4월에 부진을 거듭할 때만 해도 추신수와의 장기 계약은 앞으로 몇 년간 레인저스의 목을 누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댈러스 모닝뉴스가 비난을 했고 남은 연봉은 1억 1600만 달러에 이른다면서 비판했던 현지 언론도 추신수의 상승세 찬사로 또 돌변을 했어요. 미국 CBS 스포츠는 추신수가 5월 들어서 타석에서 정말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고
5월 그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이면서 9푼 6리까지 추락했던 타율을 어느새 2할 4푼 3리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 조금 신체됐다고 해서 너무 그 문매를 때리는 건 좀 언론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글쎄 뭐 언론은 그게 속성상 속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건 뭐 냄비 근성이라기보다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럴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강정호 선수는 좀 주춤합니다. 오늘 몸에 받는 볼 두 개만 맞고 넘어갔고 삼진도 당하고 그랬네요. 네, 비운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꽝 대신 닭 아니겠어요? 네. 네, 오늘 그 미국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 6번 3루수로 출전했습니다. 몸에 맞는 공으로 두 차례 1루를 밟았지만 2타수 무안타에 그친 건 조금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즌 타율이 3할 9리에서 2할 9푼 8리로 조금 또 내려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삼흥로